드시고 와. 운동하시고 운동하고 나서도 드시고.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니. 요가복이 좀 뚱뚱해 보이긴 하나. 아니요, 전혀요, 전혀요. 오, 너무 날씬해요. 별명을 막 핑크지지라고 저. 뭐요? 야, 저게 돼요? 아유. 야, 저거는. 큰아이가 제가 4kg 출산했어요. 몸이 약한데 이제 아이들 그렇게 안고 이거 하다 보니까 허리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디스크도 아닌데 계속 허리 협착증이 생겨서 네, 요가를 그때 시작하게 됐죠. 이렇게 일자 되는 게 엄청 어려운데. 좀 코어 힘이 필요한 자세이긴 한데 네. 하실 수 있어. 굉장히 저 관리 잘 하는 편에 속하는데도 이런 검사 받기 전엔 괜히 긴장이 되고 왜냐면 또 친구들이 병원 가서 뭐 종합 검진 받고 오고 그런 친구들이 꼭 뭐 하나씩 발견해서 오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것도 뵙고 뭐 지금 얘기 나온 새싹보리도 드시면서 관리하시고 또 선생님 찾아가셔서 검사까지 해보셨는데 선생님 표정이 말씀하시기 전 저렇게 안 미안해하는 얼굴은 처음이거든요. 아유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고 시작하시는데 눈치채셨구나. 네, 완전히 저도 표정이... 검사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뭐 어느 정도? 몸매가 너무 좋으시니까 네. 건강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이 정도로 좋을지는 몰라요. 그래요? 네. 아, 어느 정도? 보면은 체지방률이 이제 20에서 30% 정도가 정상인데 네. 19.5%로 아예 아, 평균 이하. 아. 평균 이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근육. 그건 좋은 거예요. 이상해. 그건 좋은 거예요. 지방은 평균 이하가 좋죠. 확실히 해주세요. 그건 좋은 거래요. 그럼 이제 근육량 말씀드릴게요. 네. 근육량이 자그만치 42kg. 오, 그러니까 거의 몸무게 대부분이 근육이라고 해도 우와. 과언이 아닌 게 그냥 운동선수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대단하시다. 부럽다 진짜. 건강한 게 제일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네. 좋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10대 수준이에요. 아이고.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성장기 아니에요, 성장기. 네, 제가 오랜만에 50대 네. 피 검사 결과가 이렇게 좋은 거는 와. 정말 오랜만이고, 특히 콜레스테롤 얘기할 때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수치가 100 미만이 나온 게 그냥 정상이 아니라 아주 정상입니다. 와, 우리 줄자로 네. 최한리 씨 허리 한번 재봅시다. 아~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네. 커피 마시지 말고. 커피 마셨다고. 아우. 배 집어넣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네, 빨리 재세요. 세상에 뼈 튀어나오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부러움에. 아, 진짜 가느시네. 정말 놀랍네요. 65cm. 25인치. 25인치. 네. 진짜? 와. 지금 65cm 나왔다는 게 네. 얼마나 건강적으로 유의한 의미냐면, 이제 여성들은 85cm 이상이 되면은 이제 복부 비만으로 저희가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무려 20cm나 네, 얇은 허리를 가지고 있네요. 네. 아니, 솔직히. 보다 조금 언니신데 요때에 뱃살이 늘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쵸. 감사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냥 막 중구 난방으로 막 살이 묻어주는데. 네. 아, 근데 채연 씨는 진짜 너무 뱃살이 그 건강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새싹보리 드신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 네,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몸매를 갖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무조건 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근육이 아닙니다.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 뭐 혈액 검사로도 결과 보셨잖아요. 그동안 꾸준히 관리하고 운동하고 꾸준히가 정말 중요해요.